어렸을 때 선생님들의 체벌. 안녕하세요, 솔사님. 계절학교도 끝나고 무료하던 차에 가기 전에 한 기억이 떠올라 끄적입니다. 다들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아보셨을 겁니다. 중고등학교 때보다 초등학교 때 더 많이 심하게 맞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려니 넘어갔어도 지금 생각하면 학대는 안 없었죠. 그렇죠. 특히나 저는 맨손으로 때리는 선생님들이 정말 싫었어요. 그 맨손으로 때리는 경우 정말로 크게 감정이 느꼈습니다. 정말 기분이 뭔가 균일하게 맞는다는 것보다는 맨손으로 맞을 때 주먹으로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. 별명이 십단콩 보였어. 그래가지고 막 주먹을 빡빡 치다가 얼른 뻥 차니까 이제 날아가가지고 그 미닫이문 뚫리고 나가고 막 그때 항상 철권2 유행할 때라가지고 그 선생님 별명이 십단콩 보였어. 학생들이 통제하는데 물리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죠. 저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모르겠어요. 물리적 체벌로 통제하는 게 그게 통제일까요?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체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행동 교정이 아니라 그냥 공포일 뿐이에요. 그냥 결국은 뭐 안 보이는 데서 하고 그렇겠죠. 반항심만 크는 거고 맞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. 아 개 짜증나네 이런 생각밖에 안 했지. 왜 저 새끼는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. 제가 그거 발레로 내가 맞고 나서 아 내가 마지막 잘못한 짓을 했구나라고 반성한 적이 있나요? 저 한 번도 없어요. 맞고 나서 그냥 개 짜증난다고 생각하고 아 선생 졸라 짜증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맞고 때린 거는 그냥 저는 분노의 표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제 스스로도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맞으면 이 새끼는 정신 차릴까? 학교가 뭐 복수하는 공간입니까? 잘못했다고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게 체벌이 필요한 이유라고요? 학교 뭐 애들 가둬놓고 그 시간 동안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현장입니까? 아니잖아요. 애들 교육하고 가르치는 공간인데 뭐 그걸 통제해야 된다고 때리고 그럴 거면 학교를 왜 가는데?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? 전 모르겠어요. 논리적입니까 그게? 그러니까요. 애들 가둬놓은 데라고 한다면 맞겠죠. 애들 가둬놓고 뭐 교도소처럼 애들 수용하는 곳이면 통제한다고 때릴 수 있겠지. 근데 그게 학교인가요? 제가 뭐 원론적인 그냥 내 일 아니니까 그냥 뭐 안 때리고 통제하면 통제하지 않을까요? 뭐 이런 거지만 때려서까지 통제해야 된다면 그게 왜 필요한 건데? 학생이 맞고 선생님이 저를 반박하면 어떻게 되면 때리겠죠. 그 선생도 빡쳐 때리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. 어릴 때 맞았을 때 그냥 생각이 그런 거밖에 안 들었습니다. 그냥 나 남고에서 선생님한테 반해했다가 여선생으로서 애들한테 못된 놈 취급받았는데 반성했겠네 그러면. 학생 때 날라리에도 말 잘 듣던 선생님 있었는데 그분이 딱히 때린다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.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보면 그 선생님들 별명이 다 때리는 스타일 가지고 막 이름이 지어졌잖아. 이 선생님 이렇게 때리니까 뭐고 이 선생님 이렇게 때리니까 뭐고 뭔가 이게 존경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. 아 그래 막 그런 거 쳤어. 선생님이 으쾌하게 때리시는 분들 있긴 했어. 아 근데 유쾌하게 때리신 분은 약간 맞으면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았어. 약간 내가 관심병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간다!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때리고 그랬거든. 그러면 이제 맞으면서 웃겨가지고 그 방에서 막 이때 애들 통제해 봐봐 이러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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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진짜 좀 사이코 같긴 했는데 약간 이제 그거는 그렇게 기분 안 나빴어. 아 졸라 아프겠는데 큐대로 때렸거든? 그럴 수 있겠네요. 손가락 사이에 펜 끼고 돌리면 진짜 아픈데 그것 때문에 그 선생님 별명이 조이스틱이라고 그랬다고. 아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걸로 이제 막 그 풍신 쓰고 했나 보네. 막 횡이동하고 여기서 아동캔 넣고 와. 지금 살짝 했는데 아픈데 좀. 고딩 때 화학 선생님 메이름이 카타르시스였다고. 콧구멍에 볼펜 넣고 코 연민이라. 아니 무슨 고문 기술자들이야. 사람 약점 파악해가지고 어떤 거를 공략하면 최소 그걸로. 선생님 중에 선생님도 사실 판타스 기술 때 힘들긴 하거든. 선생님 있었는데 기술자들이네. 수가 없어서 토템이 되어버린 회초리가 있음. 40kg짜리 형님. 그러니까 뭐 사실 체벌이라기보다는 기합.
같은 개념, 뭐 엎드려 빠쳐라든지 뭐 팔굽혀펴기 뭐 이런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한다. 그 어차피 셀프 그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근데 때리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체벌 같고 그게 느껴지는 거니까. 그러니까 간접 체벌도 징계 대상이 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체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뭐 진짜 뭐 그 미술 선생이 미친 개라는 미술 선생이 있었는데 정말 그 창의적인 벌을 많이 썼어요. 막 때리는 거는 잘 안 했어. 때리는 건 잘 했는데 막 무슨 대회전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, 그러니까 대회전이라는 비슷한 거 있었는데 대회전은 그냥 지금 제가 그냥 멋대로 붙인 겁니다. 어떤 거 있었냐면 반 전체가 참가한 체벌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들은 드라군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. 반 전체가 참가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차렷 자세로 이렇게 해.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무릎 붙이고,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빙 둥글게 한 채로 서로의 무릎에 기대야 돼.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한 바퀴 돌아야지 벌이 끝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드라군처럼 걸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. 가끔씩 이제 베리에이션으로 위에 선생 올라가가지고 걸어가는데 무너지면 그 새끼부터 이제 맞는다 이러면서 이제 설치 미술 그 자체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빙 한 반 이렇게 한 명이 세봐가지고 아니 한 반 전체 다 돌아야 돼 이렇게. 그러니까 미술실이 좀 넓잖아요. 그럼 책상 중간으로 밀어놓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.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바리에이션 진짜 많았어. 어떤 때는 이제 밟고 지나가는 경우 있고 막 그 매 얇은 매 있거든. 얇은 매 두 개 들고 중간 들어가가지고 막 드라마처럼 막 배 때리면서 하니까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했어. 막 실로폰 치듯이 하면서 막 지금 미술 시간이 예술이었어. 예술 그 자체였어. 인생을 예술로 살았던 분이었다. 그때 당시에도 너무 창조적이라 가서 웃기긴 했어요. 솔직히 말해서 애들끼리 하면서 좀 웃기긴 했어요. 그 옆에서 막 무너지는 거 보면 진짜 그런 등신이 따로 없거든. 막 애들 막 그러니까 우리까지는 막 이어지고 있는데 아 이 새끼들 빨리 붙어라 이러는데 막 옆에서 막 몸개가 계속 무너지고 막 흘러내리고 이런 거 보면 웃겨가지고 여기 또 흘러내리고 웃은 새끼 나와 이러면 이제 막 또 이렇게 하고. 아무튼 뭐 근데 저 학교 생활에서 기억나는 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. 그런 어떤 체벌에 사실 그 별의별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경험해보지도 못할 그런 각종 체벌들 여러분도 사실 뭐 기억 많이 날 거예요. 뭐 어떤 체벌 당했고 이런 체벌이 있었고 저런 체벌이 있었고 예전에 그 약간 기프트 선생님 있어. 기프트 그 항상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기프트를 주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주머니에 사탕 넣고 다니면서 기프트 이러면서 이제 그 사탕 던져주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. 근데 그분은 이제 때릴 때도 연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대라고 한 다음에 여기 연필로 탁탁 때린 다음에 기프트 이러면서 이제 때린 다음에 사탕 주고 이제 사탕 주고 이제 그러신 분이었거든. 그러면 이제 그 기프트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애들이 이제 약간 그 단체처럼 기쁘다 기프트 이러면서 전부 이제 뭔가 기프트 시간마다 막 찬양하면서 기쁘다 막 때릴 때도 막 기프트 이러면서 쉬는 정도는 깨났어요. 제가 그 선생님한테 걸렸을 때 언제 걸렸냐면 제가 기프트 제대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도덕 선생님이었거든요.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한 세 번째 칸이었는데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. 책 이렇게 세워놓고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으면서도 약간 저런 거 하잖아요. 보통 뭐 학생은 뭐 스승을 섬기고 스승은 학생을 돌본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읽는 거 있잖아요. 막 그런 식으로 도덕책 그 구절 같은 거 읽으면서 이거는 이거 뭐 삼강오륜 같은 거 읽으면서 그런 읽는데 보통은 이제 그 강세를 그 단어에만 두잖아요. 강세 단어에만 두는데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자면서도 이러면서 막 리듬 맞춰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자다가 잠에 취한 거야. 그래서 혼자서 다 이제 조용히 하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나와 이러더라고.
다 이제 다이거가 조용하고 있는데 제가 근데 그거를 엄청 크게 버린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갑분싸 되면서 반에서 다 쳐다보고 어 나와 이러면서 이제 어 기프트를 주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바로 어 어깨 포상.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demasian.com